이거는 이제 이달 아트템 추가로 더 시켰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 달 이달의 아트템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로 주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리본 파츠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잘 나가요. 얼음이 없어서 얼음을 넣어 먹어야겠어요. 항상 일하고 나면은 얼음이 다 녹아있어요. 얼음. 확실히 요즘 가을인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편집 영상입니다. 원래 제가 저희 샵이 원래 쿠오레를 쓰고 있다가 지금 세리오 거로 갈아탔어요. 근데 이 세리오가 요 공병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이번에 쿠오레 거 계속 쓰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병으로 옮겨팔려고 합니다. 스포이드고요. 이거는 이제 전에 사둔 거 쓰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젖어가지고. 이럴 때는 다시 담아두는 거. 제가 세리오 걸로 갈아타는 거는 지금 푸오레 거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세리오게 지금 저자극이 아니라 무자극으로 판명이 나가지고 이걸로 갈아타게 됐습니다. 보시면 무자극 테스트 완료. 알뜰하게 쓰려고 합니다. 이거는 속눈썹 재료고요. 요거랑 이제 글루 이렇게 시켰습니다. 제로 캔들을 시켜봤어요. 이 향이 비누향? 비누향이거든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병도 되게 예쁘고 향도 되게 좋아서 인테리어용으로도 두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쿠팡에서 시켰고요. 요거는 제로 캔들의 다우니 에어프릴 프레쉬라는 향입니다. 리뷰가 되게 좋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되게 용량이 큰데, 기존에 쓰던 거는 요건데, 이게 향이 잘 돼서 좋긴 한데, 거의 다 쓴 것 같아서 요거는 냅두고, 이번에 산뜻하게 향을 바꿔주려고 해요. 다행히 들어가네요. 너무 딱 들어간다. 큰일 났다. 너무 커요. 발로 켜주는 센스. 근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큰데? 괜찮아요. 향만 나면 되죠. 이게 향이 벌써 퍼졌어요. 지금 한 3분 정도 펴놨는데 확실히 금방 퍼지긴 하네요. 바꾸기 잘한 것 같아요. 깡 먹고 아,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이틀 동안 비가 계속 왔는데 날씨 오늘 짱. 진짜 다시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 하늘 같아요. 구름 너무 이뻐. 주정차 단속 구간. 오랜만에 주차장.
차가 오늘 왜 이렇게 많죠? 어, 자리 있다. 역시 에어컨을 키우고 쓸 줄 알았어. 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아침에 일을 하고 요거 흡진기 청소했어요. 제품들도 채워볼게요. 여기도 쏙도 채워야 되고요. 패디에는 쏙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손에는 켄치코 젤 리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쏙 다 사용하고 패디도 이걸로 바꾸려고요.